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3,000달러로 매수할 수 있는 워렌 버핏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여기서는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네, 모틀리풀 기사이고요. 네, 첫 번째는 누홀딩스이고 떠오르는 디지털 은행이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부인데요. 버핏이 보험업에 투자를 종종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비즈니스로 하드 피벗을 나타냅니다. 본문입니다. 최근 워렌 버핏의 투자 결정은 긍정적인 흥분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그 팀은 2024년 1분기에 샀던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증가하는 현금 더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에 중요한 현금 포지션은 현명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소유한 주식에 3,000달러를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누홀딩스입니다.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어야 하는 버크셔 지주사 중 하나는 누홀딩스인데, 누뱅크 모회사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디지털 뱅킹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의 시장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은행입니다. 버핏이 과거 IPO 주식 매입에 피판적이었기 때문에 버핏은 분명히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버크셔는 또한 2021년 강세장이 한창일 때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최근에 사상 최고치 근처로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시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홀딩스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이름인데 이 회사는 현금 기반 사회에서 금융을 끝내도록 도왔습니다. 즉 디지털로 가도록 했다는 거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 소외된 수백만 명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성장 수치는 놀랍게 이루어졌고, 1분기에 누 고객 수는 3개월 동안 550만 명이 증가했고, 최근 총 고객 수는 1억 명을 돌파했으며, 대부분은 브라질에 있습니다. 브라질 성인 인구의 54%가 누 뱅크를 이용하고 있고, 이 정도 보급률이라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7% 급증했고, 분석가들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68%의 수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 자릿수 성장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의 주가 수익 비율은 45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세 자릿수 이익 증가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장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1분기 말 누뱅크 고객 중약 75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이러한 초기 성공은 아마도 급속한 성장이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당 12달러 미만으로 누에 투자하는 것은 저비용이고 잠재적으로 주주들에게 예상성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공개한 비밀 주식이라는 처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제 채널에서는 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처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은 오랫동안 보험 산업에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 투자는 놀란 것도 아니고, 보험사 제너럴 리와 내셔널 인슈어런스도 버크셔 산하에 있습니다. 게다가 처부 같은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꾸준한 증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2024년 1분기 연결 순 보험료는 매년 14% 증가해서 12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서 회사의 순이익은 21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처분은 또한 31년간 매년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배당 수익률 1.3%는 S&P 500 평균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P/E 레티오는 12이고, 5년 평균 P/E 레티오 1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궁극적으로 처분은 버크시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흥미로운 투자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주당 270달러로 소액 투자들은 아마도 많은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한 100달러 정도는 돼야지 사기 쉬운 거죠. 일단 두 가지 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알아본 주식들은 둘다 금융 관련, 그 다음에 하나는 금융 관련이었고, 하나는 보험 관련이었는데, 지금까지
버핏은 이런 좀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증명이 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기술주 같은 혹은 엔비디아 뭐 그런 데 같은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이루어가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잘볼수 있었고요. 자, 누 홀딩스의 차트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가 또 잠깐 이렇게 쉬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남미 쪽에서 유명한 디지털 뱅킹이니까 더 추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정체 구간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정체 구간 있다가 또 올라갔다. 이게 상승 박스형이죠. 상승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 나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있다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면 지금 여기는 매수할 구간이다. 11.76 아주 좋은 가격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네, 초보 주식입니다. 259는 지금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 좀 힘든 가격이다라고 지문에 했었죠. 그러나 저는 처음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아주 좋은 주식이고 여기 보험업으로 해서 참 여기도 워렌 버핏을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식 알아봤고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좀 말이 엉킨 감도 좀 있는데 그냥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 자, 오늘 두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